조동사 캐나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조동사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것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동사의 조자는 말 그대로 조수입니다. 누구의 조수? 바로 동사의 조수입니다. 그래서 동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달리다, run이죠? 근데 달리다라고 하는 말에 뭐뭐 할수 있다, 달릴 수 있다, 능력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이때 쓰는 표현이 can이라고 하는 조동사입니다. 그래서 can run, 달릴 수 있다. 먹다, eat입니다. 그런데 먹어도 좋다, 뭐뭐 해도 좋다, 허가, 허락을 나타내는 표현 뭐죠? may라고 하는 조동사죠. 그래서 동사 앞에 may를 씀으로써 먹어도 좋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조동사는 동사 앞에서 동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조심해야 될 것은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온다. 확인됐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조동사 can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동사 can은 능력과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능력을 나타낼 때는 뭐뭐 할수 있다의 의미가 되겠고, 가능성일 때는 뭐뭐일지도 모른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문장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능력입니다. I can solve the problem. Solve. 문제를 풀다, 해결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problem, 문제입니다. 나는 그 문제를 풀수 있다. 뭐뭐 할수 있다. can solve. 조동사 can다면 동사 원형이 온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가능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She can be your mother. 그녀가 너의 어머니일지도 모른다. 뭐뭐일지도 모른다. 다시 한번 정리해두세요. 조동사 can은 능력과 가능성을 나타낸다. 능력은 뭐뭐 할수 있다. 가능성은 뭐뭐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조동사 can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야 합니다. 문장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He can ride a bike. Ride. 가명칭 단수 현재 안 되죠. 조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줘야 됩니다. 이 문장을 왜안 될까요? 조동사 다음에 to 부정사를 썼네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to를 삭제해 줘야 되겠죠. 이 문장은 왜 틀렸습니까? 조동사 캔 다음에 동명사 ing를 썼습니다. 옳지 못한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쓴다.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법적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Henderson can ride rides a bike. 조동사 can 다음에는 그렇죠. 동사 원형을 써줘야 됩니다. 2번입니다. The boy can play to play the flute. 그 소녀는 플룻을 연주할 수 있다. 조동사 can 다음에 동사 원형? 그렇죠. play가 되겠죠. 3번입니다. We can do to do the game together tomorrow. 우리는 내일 그 게임을 함께 할수 있다. 조동사 can 다음에 동사 원형, to 부정사를 써서는 안 됩니다. 바로 can do, do가 되겠죠. 4번입니다. My mother can't drive a car. 나의 어머니는 자동차를 운전하실 수 있다. 조동사는 그냥 그대로 써야 됩니다. 3인칭 단수 현재 이러한 것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당연히 can을 써줘야 되겠죠.
5번입니다. The plane can to can hold 300 passengers. 그 비행기는 hold, 수용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passenger는 승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300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다. 부동사에는 to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주동사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can이 정답되겠죠. 잘못된 부분을 찾아 고치는 문제입니다. 'We can't enjoy the fresh air in the forest.' 'Enjoy' 즐기다라고 하는 표현, 'fresh' 신선한이라고 하는 말이죠. 신선한 공기, 'forest'는 숲, 숲이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는 숲에서 신선한 공기를 즐길 수 있다. 조동사 can입니다.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데 to enjoy. 두 부정사가 왔네요. 잘못되었습니다. 7번입니다. The boy can't repair his broken bike. Repair라고 하는 표현은 수선하다, 고치다 라고 하는 뜻이죠. Broken, 고장난, bike는 자전거입니다. 그 소녀는 그의 고장난 자전거를 고칠 수 있다. The boy, 3인칭입니다. 3인칭 단수현재, 그래서 S를 썼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조동사는 3인칭 단수현재의 부여를 받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can, 바로 이 표현을 써줘야 되죠. 8번입니다. He can hold his breath for 2 minutes underwater. Hold, 붙잡다 라고 하는 뜻이 있죠. 조금 전에는 수용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붙잡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breath는 숨, 호흡을 말합니다. 그의 호흡을 붙잡을 수 있다. 즉, 숨을 쉬지 않고 참을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for 다음에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for는 뭐뭐 동안, for 2 minutes, 즉 2분 동안. under는 뭐뭐 밑에, water, 물입니다. 물 밑에서 2분 동안 숨을 쉬지 않고 참을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죠. can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겠죠. hold가 아니라 hold. 9번입니다. I can go into your house by 4 p.m. 나는 오후 4시까지 너희 집에 갈 수 있다. can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됩니다. 고행이 잘못된 거 우리 알 수 있습니다. 10번입니다. The children can swim in the river. 그 아이들은 강에서 수영할 수 있다.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swims가 아니라 swim. 문법적으로 어색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I can make model cars. Model cars. 장난감 조립용 자동차를 말하죠. 나는 장난감 조립용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 조동사, 동사 원형. 두 번째 보시면 They can cross the river. Cross, 건너다 라고 하는 뜻이죠. River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은 강을 건널 수 있다. 조동사, 동사 원형. 세 번째 보시면 She can play the piano. 그녀는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다. 조동사 can 다음에 play, 즉 3인칭 단수 현재형이 나왔네요.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문법적으로 어색한 거 세 번째가 되겠죠. 네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You can have my seat. Seat, 자리, 좌석. 당신은 내 자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 앉도록 하십시오. 이 말이 되겠죠. 조동사 can, 동사 원형. 다섯 번째 보시면 My friend and I can fly kites. Fly, 날리다. Kite는 연이라고 하는 뜻이죠. 나의 친구와 나는 연을 날릴 수 있다. 문법적으로 어색한 것 세 번째가 되겠죠. 열두 번째 문제입니다. 밑줄 친 can의 의미가 다른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The little boy can read the books. 그 어린 소년이 책을 읽을 수 있다. 뭔 말 수 있다?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John can drive a car. John은 차를 운전할 수 있다. 운전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능력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My father can cook French food. 나의 아빠는 프랑스 요리를 요리하실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It can rain later at night. Later, 나중에. At night, 밤에. 즉, 밤에 나중에, 즉, 밤늦게의 말입니다. 밤늦게 비가 올 수도 있다. 능력이 아니라 뭔 말 수도 있다.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다섯 번째 보시면 The old man came over the table to the room. 그 노인이 탁자를 방으로 옮길 수 있다. 능력을 나타냅니다. can의 의미가 다른 것, 바로 네 번째가 되겠죠.